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어느덧 5월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1구도 일주일간 업빼네 5월 24일 수요일 생방송이 있는 걸 보면 이때 짧게나마 이벤트가 나올 것 같고 판고도 2부 6장 후편과 함께 요슬롯 픽업이 나왔으며 5월 31일 사실상 6주년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가정의 달 캠페인과 함께 코얀스카야가 등장을 하고 6월 초가 되면은 2부 6장도 완결이 나고 완결 기념 캠페인으로 오베론이 등장을 할 텐데 가끔 이 두 서포터 중 누구의 우선순위가 더 높은지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코얀과 오베론 중 어떤 서번트가 더 중요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류의 서포터는 무조건 둘 다 뽑아야 하는데요. 일단 한고우는 가정의 달 캠페인이 5월 31일에 있고 2부 6장 완결이 6월 초에 있는 걸 보면 높은 확률로 코얀과 오베론의 픽업이 겹칠 것이고 1고우에서도 두 서번트가 4일 정도 픽업이 겹쳤어서 5월 31일 코얀이 나왔을 때 무지성 가차를 하는 것보단 오베론 픽업이 나온 후에 가차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존까지 존버를 충분히 해두신 분이시면 두 서번트를 다 가져갈 수 있게 지만 준비한 돌이 부족해서 두 서번트 중 한 명만 선택과 집중해야 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빛의 코얀스카야와 오베론 두 서번트 모두 일단은 버스터 서포터로 등장을 했고 서로 상호 의존적인 서번트입니다. 보통 버스터로 주회를 돌 때는 더블 코얀과 오베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몇몇 서번트는 더블 오베론과 코얀스카야를 사용해서 주회를 돌기 때문에 두 서번트가 모두 있어야 버스터 주회를 쾌적하게 돌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두 서번트를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은 버스터 서번트의 주회 방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버스터 서번트는 기본적으로 30차지 이상이 되어야 더블 코얀과 오베론으로 주회가 가능하고 여기서도 30차지 이상 서번트, 50차지 이상 서번트로 나뉘는데요. 30차지 이상 서번트는 젤릿을 착용해야 주회가 가능하며 여기서 코얀스카야의 스킬이 등장을 합니다. 코얀의 1스킬은 아군 한 명에게 50차지와 스킬 쿨타임을 2턴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서번트가 1라운드에서 스킬을 사용하고 마지막 3라운드로 가면 스킬 쿨타임이 총 2턴 감소되며 여기서 코얀이 1스킬로 또 2턴 그리고 더블 코얀을 사용하니 2턴이 추가로 감소돼서 더블 코얀으로 주회시 1라운드에서 스킬을 사용하면 3라운드까지 쿨타임을 총 6턴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스터 파티는 스킬의 쿨타임이 6턴 이하인 스킬은 주회 중 2번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30차지 서번트가 젤릿을 착용하고 1라운드에서 차지로 NP를 채우고 2라운드에서 더블 코얀의 차지 그리고 3라운드에서 쿨타임이 돌아온 30차지를 사용하면 주회가 가능한 거죠. 기기님, 그러면 마지막 3라운드에서 MP가 70%나 부족한데요? 바로 여기서 오베론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오베론의 1스킬에는 아군 전체의 보급위력을 증가시키고 NP 20차지가 있으며 이 스킬에 아군 한 명에게 50차지를 주는 효과가 있어서 오베론은 최초로 아군 한 명에게 70차지를 줄 수 있는 서포터인데요. 그래서 오베론이 없으면 3라운드에서 NP가 부족해서 50차지 서번트가 아니면 주회가 불가능하고 반대로 코얀이 없으면 차지가 50이던 30이던 주회 중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해 풀젤이 고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버스터가 어떤 방법으로 주회를 도는지 알았으면 코얀의 성능을 마저 볼 건데요. 코얀의 이 스킬은 아군 한 명에게 인간과 인특공 상태를 부여해서 버스터 커맨드 자체가 그냥 인속성에게 엄청나게 강력한 커맨드가 되겠고 인특공 자체도 대상 서번트가 160명이나 되는 범위가 넓은 특공에 또 버스터 통상 공격 시 NP를 10 차지시키는 효과도 부여하고 스타도 획득해서 주회, 고난이도 어디에서나 좋은 스킬입니다. 수치는 50%로 더블 코얀 사용 시 인특공이 100%나 들어가겠고 마지막 3스킬은 아군 한 명의 버스터, 카드 성능, 크리티컬 위력, 스타 집중도를 3턴간 올려주는 스킬인데 수치는 버스터 성능과 버스터 크리티컬 위력 모두 50%로 3스킬도 마찬가지로 주회, 고난이도 어디에서나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버스터 서포터인 멀린과 비교하자면 멀린의 영웅 작성의 크리티컬 위력업은 100%의 버스터 한정이 아니지만 1턴밖에 지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인 크리딜은 멀린이 더 강력하겠지만 지속적인 크리딜은 코얀 쪽이 더 좋겠습니다. 즉 이런 코얀 없이 다른 50차지 서포터와 오베론만 사용한다면 버스터 성능업이 무려 100%가 빠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블 코얀과 함께 주회시 쿨타임이 6턴 이하인 스킬은 2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지뿐만이 아닌
등 여러가지 버프 스킬도 중첩이 가능해서 코연 없이 주회를 돌면 딜량이 몹시 떨어지겠습니다. 거기다 예장이 풀젤 고정이라 다른 커맨드보다 딜이 훨씬 떨어지겠고요. 반대로 오베론을 보자면 오베론의 1스킬 보급 이력업 수치는 아군 전체 30%로 꽤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고 이 스킬은 아군 한 명에게 50 차지를 주지만 디메리트로 턴 종료 후 그 아군의 MP가 20% 감소돼서 매턴 차지가 있다거나 고급의 차지가 있는 아르토리아류 서번트와 함께 사용 시 스킬을 최대한 나중에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오베론은 차지도 차지지만 마지막 3스킬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베론의 3스킬은 뭐 그냥 장문으로 엄청 길게 써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군 한 명에게 1턴짜리 버스터 성능업과 보급 이력업 부스트 상태를 부여하고 턴 종료 시 해당 아군의 모든 강화 상태를 해제시키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풀 수 없는 영구 수면 상태와 3턴짜리 타겟 집중 상태를 부여합니다. 즉 오베론의 3스킬을 받은 아군은 해당 턴이 끝나면 더 이상 아무런 활약도 할 수 없어서 솔직히 1턴밖에 안 되는 버프인데 디메리트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너무 심한 게 아닙니다. 이 보급 위력업 부스트 상태가 뭐냐면 해당 서번트에게 부여되어 있는 보급 위력업의 수치를 2배로 뻥튀기 시키는 말도 안 되는 효과의 스킬인데요. 뭐 서번트가 사용하는 버프부터 흑성배 같은 개념 예장, 또 결전용 칼디아 예장 같은 마술 예장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2배로 만들기 때문에 버스터는 젤릿이나 50차지 예장을 착용해도 흑성배를 사용하는 아트나 퀵에 비해서 전혀 꿀리지 않는 딜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50%짜리 버스터 성능업도 부여해서 더블코연과 오베론 사용시 버스터 성능업만 150%를 줄 수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오베론 없이 더블코연과 다른 50차지 서번트로 주회를 돌면 일단 차지가 부족해서 무조건 50차지 서번트만 주회가 가능하고 또 주회가 돌아간다고 해도 다른 커맨드에 비해 화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버스터로 주회를 돌기 위해서는 코얀, 오베론 둘 다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번에 이 두 서번트 중 그래도 한 명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누구를 뽑아야 할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오베론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첫 번째, 오베론은 굳이 버스터 커맨드가 아니어도 사용이 된다. 페고우는 2022년 8월 전까지 지금 한고우도 있는 90불 던전이 최고 효율 던전이었고 이 던전은 다른 곳과는 다르게 적이 3명씩 나오지 않는 일명 변칙던이라고 불렸는데요. 솔직히 이때도 오베론을 쓰긴 썼지만 그냥 저냥 있으면 편하고 없어도 못할 정도는 아닌 그 정도의 던전이었다가 2022년 여름 이벤트를 기점으로 90불 던전의 상위 던전인 90불불 던전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던전은 기존 90불 던전처럼 적이 3명씩 나오지 않고 적의 체력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투딜러를 많이 사용하고 부족한 딜을 메꾸기 위해서 오베론이 굉장히 많이 기용이 됐는데요. 오베론은 버스터 커맨드에서만 사용이 됐던 게 아니라 3스킬의 보급 이력업 부스트 효과에 성능이 워낙 좋아서 버스터, 아츠, 퀵 진짜 안 쓰이는 커맨드가 없을 정도라 오베론을 못 뽑은 사람들은 이 90불불 던전을 돌기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복각을 원했었고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오베론은 복각이 굉장히 느립니다. 2022년 8월 11일 아발론 루페의 완결 기념 캠페인으로 오베론이 첫 등장을 하고 이 오베론이 복각하는데 걸린 기간은 무려 1년이 넘는데요. 오베론의 복각은 2022년 12월 1일 로드 투 세븐 2부 6장 때 복각을 해서 만약 이번에 오베론을 뽑지 못한다면 1년하고 약 4개월 정도 지나야 오베론을 다시 뽑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고우는 독자적인 픽업을 만들어서 1고우보다는 빠르게 복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만 높지 확정은 아니고 반면에 코얀스카야는 픽업하고 약 4개월 뒤에 어둠의 코얀스카야와 함께 복각을 했고 또 오베론이 복각하고 몇 주 뒤에 바로 더 복각을 해서 오베론보다 비교적 뽑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 픽업에서 코얀과 오베론 둘 중에 한 명만 선택해야 한다면 오베론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지 될 수 있으면 두 서번트 모두 뽑으시길 바라고 가정의 달 캠페인에 해당되는 6주년 때 1고에서는 현재 패고에 있는 모든 서번트가 있어서 모든 강화 퀘스트와 막간 이야기를 클리어할 수 있는 분들 한정 최대 170연차분을 뿌렸다는 점도 가챠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다들 가챠 대박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